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쇼. 아, 여행 가고 싶다. 그래? 그럼 가자. 로마 어때? 로마 좋지. 근데 거기 너무 비싸지 않니?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 1,000만 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왕복 비행기표랑 숙소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유명한 명소 같은 거 구경하려면 입장료도 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너는 비상금도 넉넉히 챙겨두잖아? 비상금은 왜 필요한데? 아, 이번에 로마시에서 진상 관광객과의 전쟁 선포했잖아. 그래서 자기네 유적을 훼손하거나 길거리에서 추태 부리고 막 민폐 끼치고 그런 관광객들한테 무조건 다 벌금 물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고 그랬다고. 네가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지족질하고 다니겠냐? 저기요, 이거 지금 바가지 아니에요? 저기요, 줄 좀 똑바로 서세요. 저기요, 나가고 들어오세요. 야, 진짜 민폐. 넌 아마 공항에서부터 벌금 물어야 될걸? 참나. 공항 거 입국, 출국, 너 거기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어. 민폐. 저기요, 제가 왜 못 들어가죠? 저기요, 너야말로 시작부터 나한테 한번 물려볼래? 어우, 이거 어떡하냐. 노래 얼른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그런 자태를 가졌어. 네 눈은 네 구두보다 높을 거야. 조금 세상스럽지만 결국 다 동물이란 생각을 해. 네. 아, 네. 승리의 셋셀 테니. 원, 투, 쓰리. 어, 어떻게 다시 합니까? 지나간. 너야말로로 다시 하고 싶은데. 아, 혹시, 그래서 교포세요? 예, 청양에서 왔어요. 청양 교포는 너야말로. 너야말로. 트레몰로라니요? 밖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트레몰로 다음으로 너야말로. 아, 그러니까. 그 트레몰로가 두두두두 이거라면 너야말로는 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 뭐 시상할 때 올리잖아요. 너야 자, 어쨌든 그 세계 최대 관공 도시죠. 관광 도시 아닐까요? 아, 거기 다 관공서도 있어요. 관공서도 있긴 있겠지만은, 와, 진짜 이탈리아 수도 로마야말로 관공 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관공도시. 아, 시작부터. 그래, 관공서가 있으니까. 아, 거기 관공서 있어요. 예,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인데, 이런 로마가 이번에 진상 관광객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요. 각종? 겨우 참고 있는데 지금. 아주 난 내비도 봐요. 다 왔어.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말이죠, 국보급 유적인 한 분수에 나체로 뛰어들어갖고 추태를 부린 관광객. 아이고, 이거 아마 뉴스 아이고, 났었습니다. 참. 또 트레비 분수 알죠? 그 유명한? 예. 트레비 분수 앞에서 이른바 셀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막 서로 하다가 주먹 다짐을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기사에 나왔었고요. 이것도 기사에 났었죠. 예, 예. 뭐 그 밖에 어쨌든 그 소음과 쓰레기가 난무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로마시 의회가 새로운 관광객 규제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해당 조치에 따라서 앞으로 유적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리는 관광객들에게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지고요. 네. 자정 이후에는 길거리 음주 전면 금지되고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는 클럽이나 술집에서 술 파는 것 자체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가서 또 저 추태를 안 부리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어 괜히 배워가지고 이탈리아어로 저기요 뭡니까? 아,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 저기요! 이러면 알아들을 것도 같아요. 다 좋은데 한번 가보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자, 어디서건 간에 우리나라건 외국에서건 간에 이런 추태는 부리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예, 예. 일찍 귀가하세요. 네. 자, 구호구쇼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스키니랩에서 가세레 유산균 함유 프로다이어틱스, 두피 모발 관리 전문 브랜드 히스테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베트남 위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칼디 커피에서 커피 세트, 매트면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 매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 마마님닷컴에서 천연 해나 염색약 세트, 여성 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 상품권,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몰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12월 21일 63 그랜드 볼륨에서 열리는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의 사랑 감사 송년 디너쇼 티켓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49년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로 인해 폐허가 되기 직전인 지구.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인간들은 2018년 지금의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AI 터미네이트 아니네 털민웨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필리핀으로까지 흘러갔다고? 그래서 필리핀 환경운동가들이 우리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어머, 창피해. 이게 웬일이야. 깜짝이야. 나 진짜 정말. 저 딸 짧은 다리로 그냥 둥종거리고 다니는 거 좀 봐. 진짜 창피하다. 정말 너 왜 그러니? 내 다리 안 딸거든? 어? 미안. 그럼 10cm가 길이? 10cm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늘려주셨거든? 그래서 몇 cm인데? 15cm. 자랑이다. 참 좋겠어. 아주 기분 째지겠다. 부럽냐? 부러울 것도 셌다. 아이고. 야, 그리고 니네 박사님도 그렇지. 이왕 늘려줄 거면 쭉쭉 좀 길게 좀 늘려주지. 꼴랑 5cm가 뭐냐, 5cm가? 우리 박사님도 더 늘려주시려고 했거든? 근데 하필 그때 딱 재료가 딱 떨어져가지고 못해주신 거지. 아이고. 나중에 꼭 시간 내서 다시 더 늘려주신다고 했어. 어? 그래? 야, 그럼 잘 됐다. 네가 가서 좀 갖고 와라. 뭐를? 필리핀에 그 떠내려갔다는 우리나라 쓰레기들 말이야. 지금 그쪽에서 우리나라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막 난리라니까. 네가 가서 좀 갖고 와. 그걸 내가 왜? 어차피 너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갖고 와서 네 다리 늘리는 대로 좀 거기다 좀 쓰라고. 할 일은 네가 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갖고 와서 네가 써. 내가 그걸 어디다 써? 네 덧니 늘리는 데 써. 야!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확 갖다 버린다. 하여간 버리는 거 무지 좋아해. 그러니까 버림을 받지. 웃겨. 야, 내가 무슨 버림을 받았다 그래? 두고 봐. 조만간 받게 될 테니.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하고 있어, 진짜. 진짜거든. 너처럼 그렇게 버리는 거 좋아하다간 너를 포함한 이 나라 전체가 세계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응? 다른 나라들이 너네랑 놀고 싶어 하지 않거든. 너네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대. 그래서 너네들이랑 놀기 싫대. 오, 얘 좀 봐, 진짜. 야, 넌 애가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라니. 내 말이 끔찍해? 그렇다면 니들이 하는 짓은 안 끔찍하고? 아, 몰라. 아무튼 우리도 저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도 더 철저히 할 거라고. 아이고, 퍽이나. 아, 퍽이나가 아니라 진짜 그럴 거라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어? 너 솔직히 시집 갈 거란 일 한두 번 얘기했냐? 근데 갔어? 안 갔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니까 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려고 그랬냐? 그런 거냐? 어? 참나. 야, 배치수. 이거 진짜. 무슨 수? 너 안에 배치수 있지? 어? 인공지능 AI. 야, 당장 나와. T. 나와. 438 모델입니다. 뭔 모델? 저는 12V. DC 12V. 12V? 충전 시간 7시간, 작동 시간 4분. 잠깐만 기다려, 딱 기다려. 소찬이. Can you feel it? 이리 와봐. 로우 배터리 뭔가. 누가 내가 배터리 충전해줄게. 로우 배터리. 배칠수 전영미 고고 고고 쇼. 네, 일요일에 955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꽁트 재발견 마련돼 있죠. 네. 자, 먼저 들어볼 꽁트는 11월 16일에 방송됐던 백반 토론인데요. 이날 내용이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금요일이요? 예, 예. 봐야죠. 들어봐야죠. 아, 예. 보면은 제가 이제 점심시간 느끼는 건데. 참 선배님으로서 제가 존경하잖아요, 전현민 씨를. 아니, 존경하지 마요. 아, 정말. 야. 자, 11월 16일 금요일에 방송됐던 네. 예, 백반 토론 다시 듣겠습니다. 진짜 가증스럽네요. 존경하지 마요. 예. TBS 고고쇼 백반 토론.
우리 쌀,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과즙 푹푹 GH입니다. 뭐요? 과즙 푹푹. 그게 뭐야? 예, 저의 팬들이 그 요즘에 시위하면서 저를 그렇게 불러요. 아. 우유 빛깔 503이랑 같은 맥락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유 빛깔 503, 과즙 푹푹 503 이렇게? 예. 싫어하지? 그럼요. 그렇게 손 팻말 만들어가지고 시위하시잖아요. 아, 예. 최근에 나 그건 봤다. 미스코리아보다도 더 예쁜 우리 503님을 구속시켜놓고 국민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예, 그랬더니요. 편안하시대. 편안하시대. 아, 편안하시대. 503님 팬들은 뭐 불편해도 나머지 국민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시게 아주 잘 두 다리 쭉 뻗고. 난 그래도 팬이라도 있지. MB님은 뭡니까? 뭐긴 뭐야? 저 말했잖아. 내 팬들은 되게 샤이하셔. 수줍음들이 많아. 수줍어서 숨어 있구나. 어. 어디에? 뭐 많지. 뭐 일베, 뭐 땡이바 댓글창, 뭐. 아. 그거 안면 싹 바꾸고 신부세 딱 싹 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이 겉으로는 차마 MB님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 숨길 수밖에 없어. 왜요? 창피해서? 어떻게 알았지? 그, 뭘 어떻게 알아? 척 보면 해입니다. 그게 부도덕을 지지하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전에 한 번은 내 팬한테 그랬어. 내가 어? 아드님을 장차 MB 같은 사람을 키우시고 MB 같은 사이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막 어? 팬인데? 어, 팬인데 실제로 막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하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확 가더라고. 그게 부도덕을 지지하는 자들의 특징이지. 팬인데도 싫대 막. 어? 그럼 뭘 좋아해서 팬일까? 내 주머니. 아. 콩고물. 사람은 싫고 이제 그런 쪽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내 인격과 도덕성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한번. 있을 거야. 드물지. 숨어 있을 뿐일 거야. 많이 있을 거야. 언제 다들 나와가지고 정모 한번 하라 그래요. 그 손팻말 만들어가지고. 나는 과즙푸푸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나 그럴까? 녹조 쭉쭉. 녹조 쭉쭉. 녹조 쭉쭉 716. 엄마? 이런 식으로. 아, 본인이 이렇게 과즙 뭐 그거 하면서 나는 왜 녹조 같은 거 그걸 합니까? 어머 왜 이러실까? 그게 유일한 업적이신데. 싫어. 난 녹조는... 아 싫어 싫어. 아 그건 또 싫구나. 내 팬이 나를 싫어하듯이 나도 내 업적이 싫을 때가 있어. 이게 그거야. 그게 또 부도덕의 특징이지. 이 감추고 싶은 게 많아. 아 나 나한테 됐고 난 과즙 말고 꿀물 할래. 꿀물 꿀물 찍찍. 내게 더 좋네. 과즙 푹푹 503. 꿀물 찍찍 716. 과즙 푹푹 503. 꿀물 찍찍 716. 과즙 푹. 에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꿀물 찍찍입니다. 과즙 푹푹입니다. 가네 가. 콧방귀도 안 끼고 간다. 아주 귀뚱으로 야멸차 얘가 아주 보면 스타일이. 근무 태도 만점이지 뭐 저 정도면. 요새 교도소 독방 거래 얘기 알죠? 그 거래해줬던 사람 추적해봤더니 밤이당 정책 부의장이었다며. 그래서 잘랐대. 더 파보면 다른 거래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없어요? 응? 우리 모르게 이 안에서 뭐 백옥 주사 같은 거 맞고 그런 거 아니지? 아이고 응? 무슨 주사 같은 소리라시오. 취하셨나? 그래, 술은? 술 안 드시나? 안 드시지? 아니 어쨌든 뭐 맨정신 아신 것 같아가지고. 나 원래 이런데. 아 원래가? 예전에 모임 있을 때도 나 전 한 잔도 안 마시고 그중에서 가장 멀쩡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런 칭찬 많이 받았어요. 좋은 거지. 예. 그게 얼마나 경제적이야. 술값 하나도 안 들고 멀쩡하진 않고. 뭐 다 저의 매력이죠 뭐. 나는 이제 사업 구성 한번 해봤는데 에? 나가서 술을 만들어 파는 걸로. 어떤 술? 어. 뭐 소주? 맥주? 아니. 고량주? 이용주. 이용주. 이 술은 아무리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손병명이 쳐버릴 테니 안심하세요. 신제품 이용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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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이고. 너무 과음하시네. 구호제주주주. 그 구호를 거기다 왜 붙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리 지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해서 잘 안 된 거야. 잘 팔리긴 하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회가 개판되니까 바로 판매 금지 되겠지 뭐. 그렇겠지. 나도 그냥 한번 얘기해본 거야. 그죠. 어설프더라고. 나는 그 생각은 해봤는데. 뭘? 그 나가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볼까. 어떤데? 반문 연대. 바... 네. 저쪽 그 언주로 쪽에다가. 언주. 언주로 쪽이 얼마나 땅값이 비싼데. 거기다 학교 살려면 돈이군. 아이고 안. 그럼 그냥 사이버대로 할까? 사이비대로 해. 사이비대. 어울리잖아. 사이비가 훨씬 어울리지. 그 사이비대로 해도 정원은 초과될지 몰라요. 그 정치권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좋겠다. 그렇겠네. 응? 비전도 능력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 반대해서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바둥거리는 정치인들 다 받아가 강의 열어. 난 특가 한번 나와줄게. 부도덕이 싸는 법. 뭐 개소리 뿜뿜.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 농단질 잘하는 법. 잡소리 뿜뿜. 그렇지 그렇지. 나라 안에서는 별의별 여론조작으로 깎아내리고 반문이 어떻고 어? 정치권 언론 사방에서 못 넘어간다는데 나라 밖에서 봐봐. 어? 그러게 이 국격이 파릇파릇 돋아나지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했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어? 그런 부분들. 그 말레이시아 총리도 그러시더라. 위기의 땅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문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이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지각대장 푸틴 씨도 먼저 와가지고 문 대통령 기다리더라고. 와 그거는 참 야 웬일이라 싶었어 내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지 포춘에서 세계 위대한 지도자 1위로 이 문 대통령 뽑은 건 알고 있어요? 알지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도 저것들은 말이야 또 저렇게 뭐 살랑살랑한다고 그런 분명히 문자 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는 전혀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진보 언론에서 뭐 하는지 알아? 문 대통령한테 없는 리더십 다섯 가지 이름을 꼽아가지고 기사를 쓸 정도로 엄청 박하게 봅니다. 짜 우리는. 그럼 짜지 얼마 짠데. 우리의 리더가 돋보이는 게 싫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국민들이 금지 자부심을 행해라도 가질까 봐 사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 낮추고 경제를 흔들고. 어? 이 경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경제도 사실 그 수출도 좋고 조선업도 살고 이 지표가 말해주는 그 좋은 점도 팩트로 지금 되게 많은데.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것도 사실이지. 이스탄불에서 그 내가 그래 좋아하는 운하를 만드는데 대운하 18조 규모 우리나라 기업들 초청했다. 어? 이 상황 나라 밖에서 막 우리를 불러. 그건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아, 참. 그, 아까 얘기 나왔지만서도 지각대장 푸틴 씨가 먼저 와서 그 공손한 이유도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철도, 가스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뭐 그런 것 뿐이 아니고 미래 발전 가능성, 국격 뿜뿜.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이 있고. 9년 농단 정권 이후에 모처럼 국민들이 좀 막 길을 펴고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건데 절대 안 돼. 싫어. 감추고 가릴 거야 그런 걸. 깎아내릴 거야. 단물만 쭉 빼물 거야. 하는 것들이 널렸다 주변에. 참 나라엔 개코도 도움 안 되는 것들. 에이. 긍정과 희망을 가렸어. 부정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 즉 쓰레기와 적폐들. 즉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지네들 살자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속이려는 것들. 너무 널렸어. 좌우 쌍으로 사망해. 질펀하다 진짜. 치워야지요. 치워질 거예요. 시민들 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개파도 침묵도 극하고 사심도 이익도 없이 오로지 상식 정의만 보호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민들이 뭐 한 줌도 안 될 거다. 눈이 빈 거지. 이미 엄청나게 거대해진 것을 아직도 못 본다면은 그거야말로 눈이 빈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뼈나 봐요. 나도 사실 안 보여. 자꾸 있어. 감겨 이게. 누가 써준 거야. 아, 삐은 감겨? 아이고 졸려. 아, 눈이 좀... 감긴다고. 아 그런 거야. 삐. 자러 갈게요. 아이고 너무 얘기를 갑자기? 네 잘 들었습니다.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당당하게. 무대 위에 불빛은 꺼지고 조용한 이 노래만 남아있...
네, 안치환 씨의 당당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듣고요. 네. 자, 두 번째. 뭐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아직까지 충격.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아, 제가 존경한다면 첫 번째. 자, 이제 꽁트의 재발견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아, 많이 늘었네. 아, 말각인데요. 요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월요일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오늘. 예. 11월 12일 월요일에 방송됐던 말각이에요. 그 당시 내용은 또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어봐야 됩니다. 아, 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월요일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까 그도 친구들 그 자, 다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됐던 보면서도 아, 글쎄요. 야, 말각이. 어떻게 다시 들어볼까요? 그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까? 천연덕스럽게.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의 까불 말 열어보죠. 빠밤. 네. 자한당의 홍전 대표님 왈. 북한한테 교를 보냈는데 상자에 결만 있다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아, 역시. 역시 이런 얘기 안 하시면 또 섭섭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셔야 언론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고. 홍전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보내준 귤 맛있게 드시고 서로 이렇게 선물하면서 교류하는 걸 보니 뿌듯합니다. 이러셨다며는. 그러면 우리가 당황했을 것 같아. 그렇겠죠. 왜 저러시지? 잠깐만 반응을 못하겠는데 이랬을 텐데. 아, 안 그러시고 변함없는 모습 반갑습니다. 귤 상자 밑바닥에 뭐를 깔았을 거야. 이런 시각.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찻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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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돌려봅시다. 찻대기 찻대기 땡. 전당의 나이오님도 한마디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왈!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의원입니다. 이렇게 귤을 보내며 비핵화를 위한 귤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낸 귤은 과연 어떤 탱자로 변할 것인지 앞서서 참 우려가 앞서는 바입니다. 이상 나 의원이었습니다. 대사 소화에도 우려가 앞서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탱자. 북에 뭔가를 주면 안 좋은 다른 걸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겠지요. 핵탱자? 핵탱자 재밌다. 지난 9년 동안 농단 보수 정권이 보여줬던 탱자는 아닌데. 아는 데겠지. 아는 오늘, 데. 예, 그래야지 이걸 하게 되지. 오늘 우려가 참 앞서는데 어차피 예, 편집해서 다시 나가게. 여기 지난 다시 합시다. 9년 동안 농단 보수 정권이 보여줬던 탱자는 아는데. 뭐지? 탱자, 탱자. 많이 놀았지요. 많이 놀았죠. 남북관계는 오히려 하는 거 없이 얼렸지. 언탱자. 많이 얼렸죠. 요즘 나 의원님도 아주 다시 부쩍 활약 중이신 것 같아요. 뭐 결심을 하셨나. 어쨌든 잡히는 대로 막 던지셔가지고. 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 걸 포기했대는 둥. 503님이 네? 감옥에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될 정도로 잘못한 게 뭐냐라는 둥. 어떠십니까? 지금 표정 심각하신데. 나 의원님 혹시 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까? 이렇게 신흥 세력. 뭐 그렇다기보단 그냥 이 얘긴 하고 싶네요. 얘들아, 이 언니는 아직 건재하단다. 너희는 한참 해야 돼. 이상 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귤 맛있게 까드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가실 땐 또 말없이. 그리고 저희는 아까 홍 대표님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묶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자. 나이스 샷. 이제 좀 앞으로는 좀 다른 모습, 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어떻게 뭐 좀 까드려봤습니다만은 물론 어렵지요. 뭐 변해가는 세상 쫓아가기도 어려울 정도긴 합니다만은 저기 쇄신하러 일야당에 가셨던 전 변호사님 얘기 들었죠? 들었어요. 문자로 받으셨다고 해고 통보. 일단 전 변호사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기대 많았는데 굉장히 짧게 계시다 관두게 되셨어요. 그치?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이 당의 이 내막을 폭로할까 말까 뭐 고민 중이시라고는 얘기도 있고 막. 폭로해. 아니 왜 그래? 폭로해. 아, 여기까지야. 아, 왜 그랬습니까? 저희는 물론 뭐 싸움 구경 마다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당도 마찬가지고요. 쇄신과 변화가 일야당한텐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아, 어렵다네요. 역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네, 위로의 말씀 전하고 다음 거 깔게요. 빠밤.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참 희생된 고 윤창호 씨 연결식에 예? 민평당의 이용주 의원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참 봐야 된다는 게 확 이해가 오진 않습니다. 전혀 안 가요, 저는. 뭐냐, 저 장면은?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아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정말 벼슬인가? 뭐 이런 느낌. 바로 얼마 전에 음주운전 해놓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할게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 계시다. 아, 솔직히 너무 이상합니다. 처벌 강화가 자기 자신한테는 아닌가 보네요. 깔게요. 하나, 둘, 셋. 무시에 깠습니다. 물론 뭐 몸부림이겠지요. 뭐 반성의 모습 보이고 싶은 몸부림이겠습니다만은 좀 어울리진 않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 까고 다음 거 갈까요? 빠밤. 네. 여당의 기재부 위원장이시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여당의 공천위원장도 하셨던 정 의원님의 말이네요. 새로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신 분을 보니 말을 잘 듣는 인사를 뽑은 것 같다. 야, 듣는 순간 야당 쪽의 논평 같습니다만 아니지요. 여당의 정 의원님이십니다. 그러게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았다고 아주 뭉개셨네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내부 총질. 아, 내부가 맞긴 하시고. 아, 이 연타 이게 뼈 아프다. 깔게요. 하나 둘 셋. 아! 정수민! 아, 정수민! 아! 아, 잠실에서는 안 넘어가네. 아. 이런 거는 이제 방송에 앞서서 이제 좀 미리 편집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매끄러운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뭐요? 들어가세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자, 우사히, 다음 주제가 이제 숨통. 지금 숨통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네, 숨통으로 제가 계속해서 예. 이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숨통, 예, 이분은 좀 숨통이 막히겠지만, 뭐, 저희는 또 뻥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진 연속은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 되겠습니다. 보냈을 때 말머리에 숨통! 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채택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구독, 상품과! 정말 내 일상에서 너무 숨통이 콱콱 막히는데 955쇼만 들으면 내가 숨통이 탁 트인다. 빵빵 뚫린다. 네, 이런 사연도 환영하고요. 예, 어떤 뭐 사연이든 좋습니다. 내 얘기도 좋고 가족 얘기도 좋고 남 얘기도 좋고 하니까 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듣기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 팟캐스트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유튜브하고 팟캐스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풀버전만 나가고요. 팟캐스트에서는 풀버전하고 꽁트만 모아놓은 버전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시사꽁트. 그러니까 네. 뭐 귀맛에 맞는 걸로 알아서 잘 들으시고 그냥 듣고 쏙 빠져나가지 마시고 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예 구독, 하트도 좀 구독 같은 거 예, 좀 좋아요 이런 거 날려주시고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 2부 마치면서 예. 덕호 씨의 꽃잎 띄워드리면서 2부를 마치고 덕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덕인 줄 아세요. 3, 4부에는 제 덕이에요? 예, 그런 그 덕이죠. 3, 4부에는 저희가 어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네. 과외산업대전 공개방송. 그렇죠. 일산 킨텍스에서. 현장 분위기 네. 또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죠. 그 실황을 갖다 여러분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 뭐 공공연하게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같이 들은. 같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가면서 들을까? 어떻게 할까요? 듣고 갈까요? 가면서 들어도 돼요. 아, 여기서 들어야죠. 진행자가.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참 천연덕스럽네. 오늘 뭐 쭉 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덕호 씨의 꽃잎 소개 올리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해요? 말을 마무리를 좀 하세요. 아니. 저희는 가면서 들을게요. 여러분, 3부, 4부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안에 너를 담은 채 바람에 멀리 흩날리던 꽃잎을 바라보며 다시 오자 했었지.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과일 대전 특집 공개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2018 대한민국 과일 산업 대전 과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냥 과일 페스티벌이면 저희가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산 과일들이 가득한 진짜 제대로 된 과일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호구호쇼 저희가 어떻게 안 옵니까? 과일은 누가 뭐래도 우리 과일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저 북쪽으로 보낸 것도 뭡니까? 제주산 감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나 남아공산 자몽이면 보냈겠어요? 칠레산 포도면 보내냐고. 아니 그렇게 좋은 줄 알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사줘 봐요 좀. 사가요. 사서 집에 가려니까. 마침 저기 좀 있다가 예,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국산 과일을 초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이벤트도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도 저는요 과일 휴게존이랑 그 푸드 트럭존이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랬겠지. 그곳에 가시면은요 과일 주스 또 과일로 만든 음식들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일정량 이상 드실 때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많이 먹고 가 제발. 과일 먹으면 이뻐진대잖아요. 꼭 좀 먹어요. 막 먹어, 막 갈아서 먹어. 샘켜. 더 먹으면 큰일 나요 저는 여기서 더 이뻐지면 어떡하라고 이거. 자 첫 번째 무대 바로 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펼쳐주실 바로 그분 박상철씨 빵빵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빵빵 다같이 핸들 잡아주세요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밥 태우고 달려간다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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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귀역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같이 갑니다 빵빵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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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가면 한국과일 서쪽에도 한국과일 다같이 갈까요? 남쪽에도 한국과일 북쪽에도 한국과일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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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백두도 싣고 달려라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혈통망청 구호고쇼는 달려갑니다. 빵빵하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방송 955쇼 가족 여러분과 그리고 과일, 한국 과일 대박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박상철 씨는 작년에도 이 무대에서 네. 과일 대전 함께 해주셨잖아요. 1년 전인데, 예. 그 당시에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과일 사가신다고 얘기 막 사갔어요. 뭐 사가셨어요? 과일 그때 뭐 사과도 사가지고 몇 킬로 사갔어요? 박스 한 박스씩 이렇게 한 박스 네, 사가셨어요? 배도 한 박스 아 배도 사가시고 예. 몇 가지 사갔었어요. 아 어떤 거 특히 좋아합니까 박성수 씨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감. 감은 사죽을 못 써요. 작년에도 매일 감 먹어요.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홍시, 단감 뭐 이런 거 중에 뭘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단감도 좋아하고요. 홍시는 이제 그 대봉감 이렇게 예. 반 큰 거. 예, 그거 살짝 반 익은 거. 예, 어. 아, 그래, 그래. 분이 딱 나는 게 끝내줘요. 예. 예. 그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 감 버릴 게 없어요. 곶감으로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 곶감도 예, 좋아하고, 뭐. 예. 우리 과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귤도 좋아하고. 오, 여기 배도 좋아하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네. 레몬, 귤 뭐 이런 거 여기 네, 지금 네, 막 네. 차로 와. 가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좋더라고요. 박상철 씨가 네. 뭐 과일 대전이라고 해 딱 맞는 가수네요.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오늘도 좀 많이 좀 사가시기 바라고요. 네. 자,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부탁드려야 되는데 이번 네. 어떤 노래? 대한민국 과일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항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구에 가야죠. 그렇지. 그렇지. 항구에 가서 네. 배에 실어서 네. 그래 이제 일단은 저 항구에서 이제 무거운 거니까 남자들이 좀 들어 항구의 남자가 이제 있어야 되고. 항구의 네. 항구의 남자가 들어야죠. 네, 무거운 거 들어야 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실 거죠? 네, 항구의 남자 부를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자, 박상철 씨의 무대 계속 이어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구의 남자.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그러다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고쇼 과일대전 특집 방송. 이번에 모실 분은요, 가수 한혜진 씨입니다. 지푸라기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잡고 싶니 그대의 마음을 잡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질 듯하게 그래도 잡고 싶구나 반갑습니다. 한혜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세상에.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 여자는 그만. 과일을 많이 먹어야 피부가 예뻐지고 사과, 배, 파인애플 모든 우리 네. 우리의 농산물을 많이 국산 먹으면 국산 과일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국산, 국산 과일을 꼭 먹어야 그렇습니다. 예뻐집니다. 예. 건강해집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구만. 본인을 네. 과일에 비유를 한다면 어 이거 궁금하다. 저요? 예. 어떤 과일? 전현미 씨 같은 경우는 꽃감으로 이제 비유를 했거든요. 제가 꽃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꽃감인데? 저 사과예요. 아니, 꽃감이야. 잘 마르고 꽃 이렇게 쪽을 이렇게 진짜 정말. 여기 밀가루 딱 끼얹으면 아니 왜 웃으세요, 어머님들? 밀가루 끼얹으면 꽃감이잖아요. 이게 버릇 뜬다니까요. 이러면 네. 자꾸 웃어주면 한혜진 씨는 뭡니까? 배. 아, 배? 아, 왜요? 네. 왜 어떤 배? 배는 일단 커. 커서 일단 양이 많고 양이 많아서 네. 배불러요. 네. 그리고 물이 많아. 아, 그렇죠. 배는 물이 없어. 맛 없잖아요. 수분이 많아야 돼요. 수분이 많고. 네, 과일을 수분이 많아야 돼요. 오래 먹어도 건강하고 네.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아. 배가 네. 또 목에도 좋고 감기에도 그렇죠. 좋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네. 이제 살짝 옛날 사람인 게 옛날에는 네. 배가 솔찬히 비쌌어요. 그치. 요즘 많이 싸졌거든요. 네. 예. 제가 형편이 어렵나? 진짜 어울립니다. 배. 네, 네. 잘 익은 배 그죠. 네, 네. 예. 물찬 배처럼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잠깐 뭐 사실 전현미 씨한테 뭐 꽃감이라 그랬지만 한혜진 씨가 보기에 전현미 씨는 어떤 과일 같습니까? 저요?
뭐요? 네. 딸기. 딸기? 새콤 달콤. 딸기. 큼. 아, 막 하고 있어요. 이거 좋다. 네. 이거 마음에 드네요. 표피가 우들투들하고 막 이렇게. 아, 진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좋은 거란 얘기하고 딸기 씨는 무슨 제 죽은 깨니까. 금방 물러. 네, 우리 한혜진 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칠수 전영미의 955쇼 과일대전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야말로 과즙미 터지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즙미 톡톡 터지는 톡톡 터지는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입니다. 타요 타요. 박수 보내주세요. 과즙미가 톡톡 터지네요. 네. 예. 자, 우리 청취자분께 또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타에서 예의 바르게 오로라가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어서 오로라. 아하. 왜요? 제가?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게 제가 이제 타이밍을 놓으신 거죠. 바로 웃었어야 되는데. 네. 한호 좀 늦었지만 웃을까요?
네. 어서 오로라. 어서 오로라. 야, 어떻게 하면 네. 좋아, 세상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로라는. 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예, 그래도 뭐 계속 바쁘게 지냈죠, 그래도 그동안. 네.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 오로라가 전국방방한 거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가장 듣기 좋은 말이네요. 예. 그 와중에도 오늘 또 자리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네네. 자, 과일 대전이잖아요. 네. 예. 뭐 과일에 대한 걸 좀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뭐 뭘 좋아하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았죠. 네. 뭘 좋아합니까? 저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준비했어요. 자, 순서대로 쭉쭉. 예. 네, 저는 블루베리를 좋아해요. 아, 블루베리. 네. 어, 비싼 거, 비싼 거. 저는 수박을 정말 좋아합니다. 수박. 양이 일단 많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새콤 달콤한 딸기 좋아합니다. 딸기. 아. 그러면 자, 이제 뭐 좋아하는 과일도 물어봤고.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얼마나 먹는지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요, 일반 사람 평균적으로 먹거든요. 근데 저희 실장님 매니저분이 있거든요. 네. 항상 차에 바나나를 항상 들고, 들고 다니세요. 어. 바나나를 꼭 챙겨 드셔야 되고, 귤도 한 번 까 먹을 때마다 8개, 9개, 10개 이상씩 항상 저희가 뒤에서 까야 됩니다. 잠깐만, 네. 제가 오로라 팀장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아, 아 정말요? 네.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뭐 미혼이시면? 아니요, 결혼하셨습니다. 아, 애가 있어요. 안타깝구나. 네. 안타깝네요.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저런 분들이 이제 함께 사시고 그러면 사실 뭐 과일 산업에 큰 도움이 되죠. 뭐 일단 팀장님도 네. 결혼하셨고, 네. 예, 저 우리 오로라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요.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요. 분위기 세지면서 또 갑자기 보내버렸네요. 네. 지금까지 오로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과일대전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큰 잔치에는 이분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가수 강진 씨입니다. 공짜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공자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자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치는 게 많아 해와 달별을 산과 들에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별을
태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들에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하고 네. 감하고 사과하고 다 좋아해요. 아니 뭘 시장에 온 것처럼 다 줄레를 이렇게 쭉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뭐 예. 과일 전체 다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예. 더 하시죠. 기억하신 거. 예. 배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하고. 배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포도하고 자몽 정도만 넣어요. 다 한 거니까. 포도도 좋아하고 자몽도 좋아하고 예. 레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예. 완벽하게 다 그 좋아하고. 그 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네. 이 배하고 목과 이게 목의 기관지에 참 좋다 그러잖아요. 네. 가수분들 네. 알고 가수 계세요? 알고 있죠. 가수 챙겨 주죠. 예. 예. 저 얼마 전에 그 성대결절이 좀 와가지고 목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그 어떻게 해서 드세요 주로? 배는 그 꿀 넣고 아~ 그 특히 모과가 목에 좋죠. 아 모과. 선생님 잘 새겨 들어요. 모과 좀 해가지고. 모과. 근데 성대모사 배. 잘 돼요? 요즘도 결절 와가지고. 아 지금 이제 좋아진 거죠. 고생했어요 여름에. 전원주 전원주 씨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이 이제 인간이 돌아왔어요. 네. 선우이 형이야. 아 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 일산에서 과일 대전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많이들 시식하셨어요? 저는 잔이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반갑습니다. 아 본인께서 저 비슷하다. 이걸 하시려고 저를 보고 그렇게 시키셨구나. 그렇지 그럼 뭐가 있었겠어요. 이용당했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서유석입니다. 아 잔이윤에서 네, 저희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가수 강진 씨입니다. 예, 네. 정말 좋았는데 정말 그 참 좋은 노래 불러놓고 네. 결국에는 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전에 멈췄으면 참 좋았어요. 두 대가들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야, 두 분들 하는 것. 아, 그 연습하면 또 네. 그게 조금 따라서 되더라고요. 뭐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저기 본인 깨알 자랑. 예,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강진 씨. 네. 뭐 이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진 씨였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랄한 걸그룹의 무대입니다. 체리온탑의 하이파이브 박수로 받아주세요.
우리 체리온탑.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Bring the light. 안녕하세요, 체리온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저 가수들하고는 네. 이 반응이 약간 좀 좀 질이 다르다 그럴까요? 좀 다른 결의 박수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상큼 발랄하게 상큼한 박수가 나오잖아요. 톡 터집니다 정말. 예. 사실 박상철 씨 이제 이런 분 나왔을 때 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많이 봐가지고 벌써 굉장히 상큼해 하시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너무 예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리온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칠수 전영미의 955쇼 과일대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기대가 됩니다. 왜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아유 뭐 진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요란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 단단히 했어요. 서커스 단 온 줄 알았어요. 아 투우사인 줄 알았어요. 투우사. 자 코요태 신지 씨가 각별히 최애하는 그 뭐랄까요 그 후배. 그렇죠. 아주 그냥 격하게 챙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오늘 잘하면 예. 신지 씨가 뒤에서 춤을 출 수도 있어. 어이. 네. 잘하면. 잘하면. 저까지 나와서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아, 다 나오지 말자 그러면 다. 자, 가수 나상도 씨입니다. 벌떡 일어나. 요게요. 1박 2일 기상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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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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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라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상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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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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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자 여러분 다같이 양손 머리 위로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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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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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와 좋은 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방방곡곡 세상만상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너무 많은데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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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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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와
여러분 다 같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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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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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네 나상도 씨 수고하셨어요. 아마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네. 약간 나른해지셨을 텐데 이 노래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기 테이블 회전 잘 안 되는 식당에서 먹었으면 벌떡 일어나라. 뭐 예?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곳곳에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 특히나 그리고 교통방송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왜요? 어째서요? 네. 아니 졸리고 이러면 졸음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벌떡 일어날 들으시면 잠이 확 깨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버스에도 내리려면 또 벌떡 일어나서 벨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인사가 늦었네요. 예, 정신 차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뛰어다니는 벌떡 가수 나상도가 구호구호쇼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사를 또 받아주시잖아요. 예, 예. 아, 그나저나 근데 저기 나상도 씨가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네, 경남 남해입니다. 남해는 고구마가 유명하지 않나요? 고구마. 남해는 많은 것들이 유명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를 가장 좋아하고 유자. 또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유자 정말 좋아. 남해 유자. 네. 유자도 우리가 과일의 범주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그럼요. 과일에 들어갑니다. 과일이죠. 그게 뭐 들어갑니다. 무슨 광물입니까, 그죠? 아,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자차라든가 그걸 해서 마실 때 그 과일까지 다 드시라고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해요. 아, 남기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과일이죠. 그럼 자 예. 유자는 일단 접고 또 어떤 과일 생각나세요? 남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해 거라도 얘기해. 남해 거. 남해. 블루베리도 남해에서 나거든요. 블루베리 남해 보면 좋고. 예. 일단 그리고 감. 감. 감은 뭐 대한민국 어디가나 있지만 어릴 그렇지.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 감. 감을 또 가장 좋아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그런지 또 나상도 씨가 굉장히 참 감 있는 가수로 유명하지 않겠어요? 웃어주세요. 뭐 딱히 피곤하지 않으시면.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많이 지쳐 계십니다. 배치수 아, 제가 이 멘트를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대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라 오늘 정말 의상도 신경 많이 쓰시고 예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의상이 약간 개량 한복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께서 서커스 단원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덤블링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투사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여름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늘 근데 아직 네. 동복을 마련 못 하셨군요. 동복이다. 오늘 동복. 실내이기도 하고 열기가 좀 뜨거울 것 같아서 네. 가복을 좀 챙겨왔는데 네. 오늘은 그 진짜 관객 열기가 뜨거울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 예. 아, 예상에 좀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지금이라도 예 뜨겁게 아유 고맙습니다. 나상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칠수 전영미의 구호고쇼 과일대전 특집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예. 그 이름도 찬란한 배일호 씨. 첫 곡은 그 이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불러봅니다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답이 없는 그 이름 그 이름 불러봅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일을 그 일을 잊으렵니다.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배일호 씨, 예. 아, 아, 일로 오세요. 예, 예, 예. 아, 내려가려고 그래요. 일로 오세요. 예, 오세요. 예. 아. 자,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일 대전에 네, 네. 에, 여러분 모시고 노래하는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아. 왜냐하면 신토불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네. 지금 과일 대전이 열리고 있는 이곳에 있는 과일들이요, 네. 다 국산 신토불입니다.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 마지막 무대를 저 베이로 씨 아니면 누가 장식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맞춤이죠, 맞춤. 신토불이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의상도 네. 어, 흰색으로 쫙 지금 맞춰 입고 나오셨고. 원래 의상이 흰색이에요. 또 그리고 아, 이 흰토불이. 이름에도 네. 배가 들어갑니다. 베이로 씨. 배가. 아, 그러네. 네. 배 1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그러잖아, 좋아하시는 과일은 뭡니까? 뱁니까 예. 뭡니까? 사과입니다. 아, 사과입니까?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매일 그, 하나씩 먹어요. 예예. 예. 그나저나 그 과일 얘기도 과일 얘기인데 네. 베이로 씨랑 저희랑은 뭐 풀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요? 다음 번 오실 때는 반드시 아, 전영미 신랑을 데리고 오겠다. 제 홀처짜리 좀 알아봐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 말로 말 그 후에도 베이로 씨 이름 석자가 구호고쇼에서 한 천번 정도 예. 거론됐습니다. 아, 저 중매 서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네. 중매 아무 소식 없어. 방송 끝난 다음에 뒤에서 얘기합시다. 아니 뭘 뒤에서 얘기를 해.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해줘. 방송 끝난 다음에 얘기할 거더니 그냥 쏙 빠져가신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아 정말 베이로 씨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제나 그제나 뭐 대책을 세워주세요. 아니 웃기만 하세요. 끝난다 방송 끝난 다음에. 아 이러고 또 그냥 가신다니까. 보니까 베이로 씨가 진심으로 귀찮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 질문 예. 괜찮다. 야 요거 세다. 만약에 오늘 출연료를 갖다가 아, 베이로 씨 네. 과일로 가져가라.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과일을 어떤 고르시겠어요? 사과. 네? 아 역시 사과를 좋아하시니까. 아니 지금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베이로 출연료예요 오늘. 요거 요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요걸 여기 귤이랑 배랑 아, 사과 뭐 예. 야 이거 내 출연료 이거 한 하나. 이거 한 아마 모르면 몰라도 네. 한 50개는 갔다 오지 내 출연료 50개? 어. 아 48개 저기 있어요. 50개 있고 요렇게 50개 그, 네. 알았습니다. 꼭 씻고 가세요. 어, 알아주세요. 약속했어요. 아, 네. 안 넘어가네. 자 오늘 베이로 씨 많은 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듣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저희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베이로 씨의 뒤에 무대는 관객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지 그 좀 힌트라도 좀 주시면. 네, 네. 저 노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뭐 신토불이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앵콜만 해주신다네요. 네. 그러면 베이로 씨의 무대를 남겨드리고 구호고쇼 오늘 특집 방송은 저희 두 사람은 네네. 여기서 좀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자리가 마련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로 씨 부탁드립니다. 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불이야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 힘드냐 쇼도의 마음이 오랜 제품에 춤을 추네
세상에 된장 김치의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